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. 새벽 5시 안 됐나요? 낚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조용합니다. 바다가 조용한 바다예요. 통발을 건지러 한번 가볼까요? 여기 아줌마들도 있네. 동네 아줌마들 산책하나요? 지금 우리 잔디는 여기입니다. 스테빌라이저. 스테빌라이저. 뷰 끝내주죠. 이제 여기서 회도 먹고 또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. 좋다. 어디 앉으면 이런 뷰가 다 펴 있습니다. 상쾌한 아침이네요. 비도 안 왔었네. 여기는 다른 데는 막 비 오고 난리였는데. 캠핑카 사서 좋은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닝뷰입니다. 모닝뷰. It's a fantastic view in my life, in my whole life, you know. 모토홈이 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. 아주 잘 샀다. 어떨 때는 괜히 샀다 할 때도 있습니다.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아침에 모닝뷰를 볼 때 아침에 탁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바다와 파도 소리 탁 있을 때 이 모닝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. 이 상쾌한 공기와 소리와 이 황홀한 아침에 이 하늘,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. 5시, 5시 반 늦어도 6시. 여러분도 캠핑카 라이프를, 모터홈 라이프를 한번 즐겨보세요. 힘들 때도 있지만 진짜 좋을 때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위안이 돼요. 좀 비싸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. 진짜 It's really awesome. Gorgeous. 굿모닝 에브리바디. 해브 어 나이스 데이.